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코로나19 감염병이 이전보다는 감소됐지만 아직까지 지역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업무 담당자와 대면하는 대신 무인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며 슬기롭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강서 구민영상 기자단 안중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비대면 무인 자동화 기기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 민원실 실내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창구 공문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민원인들이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등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간 대면 접촉이 적은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도 코로나19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장소 및 운영 시간, 발급 가능 증명서는 강서구청 홈페이지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양동 하나비즈 메트로 B동에 설치된 강서우체국 무인 우편 자동 접수기입니다. 한 이용객이 접수기의 음성 안내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대방과의 대면이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간단한 우편물, 소포를 보낼 경우에는 굳이 우체국 접수 창구를 들리지 않고 무인 우편 자동 접수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무인 우편 자동 접수기는 일반이나 등기 우편, 국제 우편과 택배를 취급하고 있으며 우편은 규격 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택배는 5kg 미만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택배 배달인과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도 이용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하곡역 등 29곳의 무인 민원 발급기와 길꽃 도서관 등 12곳의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은 강서구청에서 우편 자동 접수기 두 곳은 강서 우체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공포가 아닌 극복의 대상입니다. 일상생활과 방역을 함께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안중태입니다.